엄마는 일단은 조상에서 도와주는 사주는 맞다. 조상에서 위에 대해서 나를 많이 도와주는 게 있어. 그래서 진짜 힘들 때는 뭔가가 풀려나가. 진짜 내가 힘들어져서 뭔가가 기원을 하고 바라면 풀려. 그리고 엄마는 뭐굿안한 것도 아니네. 굿을 몇번 했네. 응? 굿한 거다 나와. 근데 굿은 참 잘했어요. 왜냐면 시기 맞춰서 잘한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말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뭔가 힘들어지고 안 좋을 그 타임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또 넘어가고 그래서 지금 장사하는데 그리고 장사 여기 얼마나 됐어요? 장사한 지 16년도 못 했으니까 7년. 16년도 7년? 근데 7년이라고 해봐야 진짜로 장사가 되기 시작한 거 처음에는 좀문 열고 좀 있다가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장사는 좀 됐지만 사실 5, 6년은 중간에 5, 6년은 그냥 건성으로 넘어갔어. 건성으로. 그냥 오면은 손님들 뭐 예를 들어서 평균 10명이 들어왔다 생각하면은 5, 6년 동안은 두 팀, 세 팀만. 그러니까 먹고 살 정도밖에 안 됐다. 근데 희한하게도 올 양력으로 음력으로는 어려워 이게 설명입니까? 양력으로 3월 중순에서 말부터는 좀 문이 열렸어. 장사 문이. 그래서 음력 이 우리가 양력 3월 달부터는 엄마가 장사가 좀될 거예요. 근데 장사가 된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자식 걱정이 들어와 있고 또 하나 남자 걱정이 들어와 있어요. 두 가지가. 그래서 장사는 된다고 해도 신경이 일로 가고 또 장사를 해야 될 시간에 애 때문에 그걸 좀 뺏기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런 이 시간이나 이런 조절을 잘 해야 되고 엄마는 또 특히나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많아. 왜냐면은 직성이 굉장히 강한 성격이거든. 남자고 여자고 없어. 성격은 진짜 남자 성격이야. 성향도 그렇고. 근데 장사는 이제 조금 문이 열렸다 소리가 나오고, 사는 집은 땅에다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 땅집에, 아파트 이런 데가 아니라 단독주택 아니면 전원주택 식으로 땅에다 집 짓고 줘야 돼. 그런 데 살아요? 근데 엄마는 이제 곧 때가 됐어, 또. 아까 말했던. 내가 뭘 간절할 때, 굿이라도 한번 할까? 이게 해야 되나? 근데 했어. 그리고서 이제 또 넘어왔어. 지금 내가 볼 때는 20하루면 작년. 그러니까 2년 전에서 만으로는 1년 될까 말까 했을 때 굿을 했다 소리가 나온다. 그지? 근데 이제 또 때가 됐어. 때가 됐어. 굿할 때가 엄마는. 근데 지금 엄마는 장사 문이 열렸어. 열렸는데 사실은 물 들어올 때 노저라 그러잖아. 그 타임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뭔가가 모르게 내가 해소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장사가 되고 애가 말썽을 안 펴도 뭔가가 내가 해소가 안 돼. 답답함이 있어. 그거를 풀어야 돼. 그게 뭐냐? 엄마도 직성이 남자 성격이다 보니까 이 참고 막 이런 게 많아. 또남 장사를 보면은 어린 사람들한테도 이럴 때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내 직성을 좀 풀어놔야 되는데 그걸 못 풀었어. 그러니까 막말로 나도 어디 가면 손님이잖아. 그러면은 내가 뭐 갑질이 아니라 이거 왜안 청소 안 해주 이거 안 깨끗하게 안 닦아주세요라고 말을 할수 있는 입장인데 맨날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은
나한테 이제 가끔 그런 클레임이 들어온단 말이지. 그럼 그걸 참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참는 게 내 마음에 조금씩 조금씩 차는 거야 이게. 그러다 한 번에 빵 터지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죽는 거야. 맞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죽는 거야. 그래서 엄마는 구탈 때가 됐다. 네. 이제는 돼지 한 마리 잡고 구탈 때가 됐다 소리 나오고 가족으로 지금 그렇지. 가정 안으로 이게 이제 뭐 형제 일신이나 이렇게 봐도 형제 일신도 조금 안 좋은 운에 들어와 있어. 그거는 남자만 둘. 네. 남자가 두 명이에요? 형제가? 제가 제 형제. 네. 그러니까 본인은 여자인데 네. 이제 다른 형제가 남자만 둘이냐고. 네. 그러니까 남자만 둘. 딱 그렇게 들어와 있어. 네. 안 좋은 운이. 그래서 이분들은 좀 그런 거를 좀 정리하고 막아주면 좋은데 또 내 곁에 있는 남자도 안 좋아. 내 옆에 있는 남자. 그래서 엄마는 근데 이 아까 남자 두 이 형제가 둘이 안 좋다 그랬는데 엄마도 건강이 안 좋아. 네. 손 이렇게 잡아 손. 엄마도 간하고 이쪽 자궁 쪽이 되게 안 좋아. 그래서 건강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근데 올해부터 돈이 들어오는데 돈이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냐 건강이 중요하겠죠. 맞죠. 근데 이게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야. 네. 엄마가 이렇게 뭐 내가 살이 좀 찌고 하는 것도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마음이 편하면 안 쪄. 근데 힘들고 내가 막 짜증나는 일들이 많을수록 내가 스트레스를 이렇게 소화를 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근데 취미생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좀 즐겁게 내가 이제 엄마가 좋아하는 성향의 이런 스포츠를 뭐 레포츠가 됐든지 좀 이런 거를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아. 그렇지가 않으면은 이 안에서 화산이 터지는 거야. 이 안에서 그것만 관리해 잘하면 될 것 같아. 장사는 걱정 안 해도 된다. 그터 옮길 필요도 없고. 근데 사는 집이 뭔가 뜯어고쳤는지 새로 뭘 했다 그래 작년에. 작년에? 뭐 작년쯤에 뭐 고친 거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있는 거에 교체를 한 거. 뭐 크게 그래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작년에 있는 거에서 바꿨는지 있는 거에서 뭘 손 봐서 고쳤는지 뭐가 들어오는데. 그래도 집마당에서 바베큐 구워 먹네. 집이 좋네. 나중에 그 집에다가 땅이 혹시나 괜찮으면 거기다가 집을 지어서 장사를 가든을 할까 싶어서. 거기 주소만 여기다 적어주고. 근데 거기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자식들이 자기들 뭐가지 다 들고 갔는데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도장은 안 찍어줘갖고 자기들이 내가 공증을 써갖고 우리가 50% 누나하고 시동생이 25% 갖고 있는데 내가 이 돈을 나중에 좀 벌어서 돈을 딱 떼주고. 근데 여기는
옥토라고 해서 재물이 나오는 터예요. 그리고 이 땅은 큰 길, 이렇게 보면은 그림을 그려주면은 큰 길이 있으면 들어가서 좀 올라가서 맞아, 그치? 요렇게 요런 부분에 있는 집이에요. 맞아. 그지? 옥토에 옥토. 땅은 좋은 땅. 그러니까 이제 도련님하고 신우는 자기들 돈 챙기려고 빨리 좀 팔자. 그러다가 나는 이제 팔면 안 되지. 죽을 때까지는 안 그럼. 팔고, 이제 하는 게 미워서라도 난안 팔고, 난 집을 짓고 살겠다. 그래야 돼. 이거는 엄마 거 만들어야 된다, 무조건. 이거 놓치면은 다른 것도 다 날라간다. 그래서 왜 그런 줄 조용히 알아? 팔려고. 이거 잡으려고 돈을 발라야 되기 때문에 다른 돈이 날라가.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지키고 앉아야 되는데, 이거 엄마가 갖겠는데? 엄마 걸로 딱될것 같아. 한 2년? 2년, 3년? 내 집 바짝 벌어갖고 2년, 3년 딱. 반에 보내려고. 돈 된다 소리 나와. 근데 일단 엄마가 지금 올해부터 운이, 내 개인 운이 아니라 개인 운에 장사가 잘 되는 운을 갖고 있어. 그래, 그 터도 마찬가지고 장사하는 지금 마전도 운이 되게 좋아. 근데 바람을, 불은 피어 오르지만 이거를 하려면 기름을 더 부어주든가 바람을 한번 이렇게 싹 불어줄 필요성은 있다. 그리고 안 좋은 거는 좀 더. 10개가 좋은 게 들어오는데 안 좋은 게 여기 2개 있으면 2개는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 8개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그리고 떼도 됐다 소리 나와. 그게 꼭 2년에 한 번. 그러니까 떼도 됐대. 그러니까 엄마는 굿 한번 해자. 내가 잘해줄게. 열심히 하니까 잘해줄게. 그리고 엄마는 돈 걱정 안 해도 돼, 이제. 돈 걱정 안 하고 그동안 마음으로 고생을, 돈을 떠나서 돈만 값어치, 만약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값어치만큼 내가 속이 썩고, 1,000만 원만큼 내가 육체로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1,000만 원은 나한테 남아 있는 거야. 그래, 그게 뭐냐? 이 땅이겠지. 여기하고 가게가 있잖아. 그치? 그 대신에 엄마 몸이 좀 상하고 내가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거지. 그러니까 와, 돈 갖고 이렇게 걱정해 본 거는 진짜 처음인 거야. 근데 이거 2년, 3년 동안 해결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 대신에 그래서 이제 나는 한 3년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정도 딱 해갖고 돈좀 벌면은 여기다가 3층 건물만 딱 올려놓고, 뭐 집세가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기본은 그거야. 내가 말했잖아. 3년, 2년, 3년 소리가 나오잖아. 그러면 3년에 엄마가 효부를 봐야 돼. 내가 이 3년을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3년에 효부를 보려면 얘기해줬잖아. 뭔가 10개가 들어오는 거를 11개, 12개 들어오게끔 받아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도 딱문 열렸을 때는 내렸다 탔다 하기가 좋지만, 엘리베이터가 문이 탁 이렇게 닫힐 때는 어때? 손을 집어넣어서 다 강제로 열어야 열리잖아. 똑같아. 사람 운도. 운이 딱 닫히기 전에는 그래도 손을 넣어서라도 열리면 되는데, 이게 딱 닫히면, 그 엘리베이터가 몇 층을 올라갔다 올지 모르지만, 10층이면 10층 올라갔다 올 때까지 기다려야 그 문이 또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렇게 구슬 2년이든 3년에 한 번씩 한건 잘한 거야. 그래도 내 문이 완전히 답답하게 닫히기 전에 문을 열고 이렇게 갔다고 보면 돼. 정말 답답해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일 때. 근데 이제 요번에는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면 괜찮아. 그리고 애도, 근데 딸이, 얘가 조금 모르겠어. 마음에 약간 슬픔이 있어. 딸이. 할머니 돌아가신 것도 지가 발견하고, 그러니까 집에 슬픔이 불난 있더래. 것도 지가 발견하고, 막 이러고 나니까 이게 애가 좀 그렇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애가 그러면 그럴수록 말수가 좀 많이 얘는 줄어. 줄고 애가 좀
남이 봤을 때는 어른스럽다 하긴 하는데. 근데 엄마가 볼 때는 그 나이에 맞게 하는 게 좋은 거지. 나이보다 너무 어른스러우면은 엄마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얘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엄마가 얘는 조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독여주면 좋아. 칭찬을 많이 하고. 칭찬을 좀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칭찬에는 다 좋아. 얘는. 네.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 칭찬을 받고 싶었는데 내가 성격이라는. 그래도 게... 어쩔 수 없어. 자식이니까 칭찬하는 거지. 남의 자식 같으면 칭찬하겠어? 엄마 자식이니까 엄마가 칭찬해서 좋은 길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다독여주면 괜찮아. 그래서 엄마는 장사 대박 한번 나야지 또. 근데 진짜 3월달부터 장사 잘 됐죠. 아, 그럼 일단 코로나 이제 그때 막바지 좀 되고 나니까 좀. 그리고 그 터가 또 그때부터 좀 이제 여태까지 울고 먹고 뭐 했던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 단물을 빼먹으면 그 단물이 다시 찰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해 터도.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사람도 어느 정도 돈을 벌어 나갔다는 거야. 그 터에서. 그러니까 터에서 돈을 다 빼먹었으니까 그 터에서 또 돈이 물이 차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시기가 이제 다시 돌고 돌고 돌아서 이제 이렇게 온 거지. 이제부터. 집에 신랑은 괜찮아요? 이것도 집에만 있으니까 막 우울증이 오는 거. 너무 이제 내한테 집착이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근데 내가 죽다 살아나고 집에 있는 남자도 문제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자. 근데 이 사람 이 저기 실이 남편분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세? 고집 너무 세요. 고집이 굉장히 세다 나오네. 고집 때문에 뭐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내하고는 대화가 안 돼. 안 되지. 이 남자는 진짜 여자 성품이고. 그래서 내가 집사람이라 하는데. 엄마는 남자 성품이고. 네. 오히려 엄마가 엄마가 신랑이고 입장을 이렇게 바꿔서 살면 좀 편하겠다. 근데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저렇게 하다가는 결국은 이제 나한테 맞고 이제 마무리 되는 거지. 근데 엄마는 일단 엄마가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엄마 위주야. 그러면 엄마가 잘 풀려야 돼. 결국에는 뭐 신랑도 엄마가 건사해야 되지. 맞아. 얘도 엄마가 건사해야 되지. 그래서 엄마는 한 번쯤 뭔가를 한번 이렇게 기운을 한번 올려놓고 안 좋은 거는 좀 아까 내가 이 형제일신이나 이런 게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한 번쯤은 막아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를 그때는 가래로도 못 막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때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엄마는 조만간 날 잡는 걸로. 집사람은 저래 막 고집 세고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좀 꺾어놔야지 고집을.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변하기도 하더라고. 진짜로 집에 뭐 평생에 뭐 진짜 뭐 10년 살았는데 1년을 집에 들어올까 말까 한 사람도 뭐 변하더라고. 네. 들어오더라고. 근데 고집 꺾는 건 더 쉽겠죠. 해결 답안은 그거예요. 엄마가 더 잘 되면 돼. 알겠습니다.